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동안의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관리 방법 7번째 시간으로 법인 현금 관리 이렇게 하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의 결산을 할때 현금 계정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결산을 할때 현금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뭐 실제 현금을 사용한 경우 현금 시제나 전도금을 사용한 경우에 현금 계정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입출금 내역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되어 있어서 임시 계정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뭐 기중에 현금 분괴를 하고 기말에 일거에 정리하는 그런 식의 회계처리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뭐 현금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출납 기록이 회사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요. 그두 번째, 입출금 내역의 임시 계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정리를 미완결한 상태로 결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뭐 정확한 회계 처리 자체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런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제 현금 예금 조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편리한 기능이자 이렇게 한 번에 일시에 정리를 해버리는 이 기능 때문인데요. 현금은 거래나 입출금 거래의 부정확한 거래들이 현금 예금 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뭐 액면상으로는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처 원장이 뭐 이른바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다시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현금 계정에 들어갔다가 현금 예금 조정을 통해서 계정이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면 알수 없는 가지급금 그리고 입금된 기록이 없는 가수금이 발생을 해서 나중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또 세무조사 때도 현금 계정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세무에게는 증빙 중심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적격 증빙인 뭐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기타 영수증 같은 경우에 세무 회계 쪽에서는 증빙이 확보가 되면 증빙에 따라서 일단 회계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자금 결제 중심으로 돌아가죠. 카드 결제를 했다거나 통장 이체를 했다거나 현금을 직접 사용했다거나 이렇게 자금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세무조사 때는 증빙을 중심으로 거래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금 거래를 통해서 그 거래의 실질성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가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세무 회계 쪽이 아무래도 증빙 관리로 중심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금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현금 결제 부분 같은 게 거래 내역이 전자적인 수단이나 다른 공유된 정보로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현금 거래가 불투명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현금 계정을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장부 자체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실제 현금을 사용한 금액은 현금 출납장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출납장에 따라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근거 기록 전혀 없이 사용된 현금 계정 같은 경우는 장부가 잘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에 많은 어려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나 현금 출납장 관리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시제 관리 방법도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임시 계정으로 쓰시거나 아예 뭐 업무 편의상 쓰시는 건좀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회사의 현금 시제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시는 회사가 좀 드물긴 해서 세무 대리인이 좀이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입금을 하고 사용을 하고 정산을 하고 추가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뭐 수시로 출금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주간, 월간 이렇게 정산 단위를 두고 현금 시제를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요약을 해보면요. 현금 계정은 실제 사용된 현금만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현금 사용은 실질성 입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 계정의 임시적인 사용이나 아니면 업무 편의상 사용은 자제하셔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현금 시제 관리 방법을 회사에 제시해서 조금 더 정확한 회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